네,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연히 뭐 제로금리에서 그 0.25% 그 레인지 있죠. 근데 미국의 국채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0.8%를 넘어갔고요. 대한민국의 10년 국고채 금리는 1.4%를 넘어가고 있습니다. 다만 단기 금리, 예를 들어서 미국의 2년짜리 국고채 금리는 아직 요지부동입니다. 이론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증시에는 부정적이라지만 현실에는 꼭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주가가 상승할 때가 더 많고 심지어 밸류에이션도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더욱이 단기물과 장기물을 예를 들어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가 커지면 그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? 한번 보여주시면 그 격차가 커지면 이게 이제 격차입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10년물에서 2년물을 빼서 차트를 그려놓은 건데요. 이렇게 격차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.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런 거였습니다. 경기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 리세션으로 간다면 이 차트가 하락해야 하는 게 맞는데 요즘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방금 보신 그 차트는요.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. 일단 기준금리는 2023년까지 지금 보시는 금리 말고요. 기준금리요. 그게 2023년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리고 평균 물가지를 도입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으니 변하진 않을 건데요.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펀드멘탈보다 센티멘트를 반영해서 보험 은행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는 좀 쉬고 있고 배당을 많이 주는 보험주와 은행주가 올라갑니다. 배당 시즌이기도 하니 그럴 만도 합니다. 그 배경에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요. 금리 분석가들은 내년에는 장단기 스프레드, 방금 보신 그 차트요. 그 차트가 격차가 더 확대된다는, 더 우상향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구간에는 증시가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양도세 이슈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제는 다시 주식을 아주 조금씩 사모아야 하는 타이밍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. 이 시간을 내년을 위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고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일단 아주 소액씩 경기 민감주를 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이고요.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이 또 발견이 되면 또 제가 즉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앵커의 눈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월요일 날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